안녕하세요, 북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싸이어 V5 5형 베이스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오늘 박스에서 딱 뜯었는데 굉장히 악기 70만 원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. 참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검정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로스티드 된 그런 느낌도 이 넥감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넥 지판 쪽, 넥은 무광이고 지판은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위에 바인딩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픽가드인데 이게 그 픽가드가 크롬 그러니까 쇠 느낌으로 골드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골드와 블랙 조화도 항상 좋은데 이게 5연 사실 싸이어 5연은 제가 처음 접해보거든요. 패시브는 그 전에 그 고가 라인도 좀 만져봤는데 사운드가 어떨지 참 기대가 됩니다. 그냥 생소리 쳤을 때도 느낌이 되게 좋네요. 이 터치 느낌이나 공명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걸 하나 구입해서 사고 싶을 정도로 이 디자인이나 편하게 어디 가서든지 연주하고 라이브든 버스킹을 하든 너무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. 이제 녹음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고요. 이 브릿지 자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. 바디스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이렇게 그 롱 스케일 베이스 스트링을 또 장착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스트링 가드너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마감은 뭐 싸이어가 워낙 좋은 걸로 유명하니까요. 이게 78만 9천 원. 5형 베이스를 이 가격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만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5형 베이스를 처음 이렇게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 유명한 악기지만 한번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구입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박스에서 뜯자마자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앰플 꽂지 않고 연주했는데도 튜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꺼내자마자 바로 연주 이렇게 딱 쳐봤는데도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소스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그러면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밸런스 굉장히 좋고요. 무게는 한 4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무게도 무겁지 않고 정석적인 그런 재즈 베이스, 약간 사도스키 그 느낌, 사도스키 그 오염 냉 느낌이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.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Thank you.